아, 자, 술 먹고 싶다. 어디서 이렇게 전장만 하면 이렇게 술이 먹고 싶지? 알코올 중독인가? 볼진? 아, AFK 하고 싶다. 아, 왜 이렇게 난 AFK가 좋은 건데. 좋은 거 하는 거지. 해적 야수 가시 메시지. 왕년에 최상위권에서 놀았지만 지금은 6층에서 헤매는 내 자신이 답답해서 술이 땡기는 거 아닐까요? 어, 아니에요. 그냥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술을 먹으면 맛있는 안주를 같이 먹을 수 있잖아. 1020의 30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30이죠? 제가 30대니까.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그냥 안 나오네. 다음 턴에 나오겠지. 3시간이니까 어떻게 해봅시다. 돌아오셨군요. 와, 안 나오는 거 봐. 오케이. 이상 이 빠졌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가까이 와서 들어봐. 어? 이거 다음 턴에 초소형 미라 두 개? Not bad. 사이즈 사이즈. 나만 아니었으면 크튼 녀석. 어, 잠깐만, 이거 기계덱으로 잘하셨어요. 여기도 랩업을 하라고? 안돼, 난 두 개 살 거야.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놈이죠. 업하라고? 싫어, 난 두 개 살 거야. 여기 몰빵하기. 이럴 자신도 없으면서 왜 전장하죠? 이 정도 못 하시나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런 정도 자신감 있잖아. 이 정도 자, 아. 아, 찌끄레기 좀 그만. 멈춰! 찌끄레기 멈춰!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어차피 첫머리필 두 개나 있죠. 여기 또 다 들어간. 아, 여기 안 들어왔지. 44% 선빵 싸움인가? 아, 배치가. 아, 너무 많이 맞는데? 돌아오셨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요건 갖고 있자. 바르지 말자. 거의 나는 안돼. 반사 로봇 원툴이거든? 반사 로봇이 무조건 리필이 돼야 돼. 오, 뭐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레버 리롤. 다음 턴에 바르죠.
이번 턴에 바르면 한 자리 비니까 다음 턴에 바르죠. 다음 턴에 요거나 팔고 모듈 바르면서 바르면 되거든. 되게 이쁘게 잘 맞춰졌거든요 지금. 사실 이 정도면 기계덱 되게 잘 맞춰진 거거든. 아 진짜 저격수야 뭐야. 오케이 찌끄레기온. 이제 랩업 안하고 사성에서 머물면서 모듈 그 다음에 저 페어풀기 이런거 찾아볼게요. 야 나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사자.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스니드 뭐 생각밖에 살게 없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여기다 발라. 이거 은근히 세거든 고철 로봇. 얘도 기계덱이네. 이기죠. 그렇게 영능 써가지고 언제나 이기겠어? 전인민의 민병대화. 이런 소질이 있으시군요.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좀 섭섭하네. 이거는 요거 사놔야죠. 나중에 저거 생각해서. 그리고 여기다 이거 바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골드를 드리죠. 얘 지금 뭘로 지금 난리 났네. 모듈을 한 최소 두 개는 찾아야 돼. 내가 이김. 멀록은요 이런 리필되는 찌끄레기한테 좀 약하죠. 이렇게 안 사가지고. 원래 옛날부터 기계덱이 멀록 때 카운터였어. 오 볼발 싸움 좀 못한다.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좀 딜 더 넣을 수 있었는데.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 랩업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나는 모듈 찾으면 돼. 요런 거 좋아. 사부 한 장 더. 이 사부가 내 걸 뺏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 모듈 어떻게 한 장이 안 나오지? 이건 절대 맞추면 안 되죠. 안 된다고. 그대로 냅둡시다. 알도 지금 안 써도 돼요. 나도 결국 불안 찾아서 불안 표범으로 버프를 주면 좋거든. 짧을 수 있어. 와 배치 봐. 멀록 전투장이 왜 여기 있어? 아니 멀록 전투장이 왜 여기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이거 완.. 아니 점수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졌네. 아 그런거 말고 모듈 내놓으라고. 모듈
얘를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게 빨리 끝내야 얘를 만나면서 얘가 덤이를 안 만나거든. 이거 팔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여기까지 하는 것도 괜찮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요런 거 넣는 것도 괜찮거든. 해보자. 여기다 바르고. 그리고 남은 하나를 요거를 쓰느냐 요거를 쓰느냐인데 도발 하나 더.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죠?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네. 얘를 빨리 죽여야. 오, 골바르 좋아. 상대도 근본에 가까운 기계덱인데 여기서 리필 한번 되고. 와, 쌍철 로봇 예전에 저거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요새는 옛날 같진 않지만 위상이. 이러면 내가 덤이 만나겠네. 아닌가? 얘가 만날라나? 이렇게. 아, 얘 근데 지금 황카 6개인 거 보니까 불안 찾은 거 같거든? 지금 발견만큼 황카 맞춰가지고 불안 찾은 거 같거든? 질 거 같거든? 이건 레버 팝시다. 이거 사나? 찌끄레기 또 여따 바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 여기 바르고 고철 로봇 하나 더 쓸 수도 있음. 멀룩이니까 휘둘러치기 없죠. 결국 얘네를 많이 리필시켜야 되고 얘네도 커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바르고 또 여기에 하나 발라서 고철 로봇 두 개 쓰는 거 좋아. 끝났네요. 황금 불안을 맞췄네요. 스텝도 이미 100을 넘어갔네. 우승입니다. 절대 문제. 죽진 않았네요. 불안 잡았으니까. 반다이스가 황금 불안을 맞췄다? 말 달지. 게다가 망꾼을 황금을 맞추지도 않았네. 망꾼도 돌릴 수 있어가지고 계속 돌아갑니다. 설마 죽어 이거? 에이, 8%인데 또 죽겠어? 신발끈 돌았나봐요.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거는 얘 죽으면 나갑시다. 웬만하면 끝까지 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네요. 스텝만으로도 집니다. 큐큐큐큐큐. 기계들이 와. 삼철 로봇 역시 기계 근본 이러고 있을 때 멀룩 엄청 키웠네. 한카나 볼까? 어차피 얘한테는 세 턴 전에 죽은 애라 이길 거고 한 칸 더 볼까? 어차피 운명은 정해졌다. 오케이, 전투 절단기.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소환 서버 스타트. 오히려 좋아.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진짜 천벌 있었으면 저런 멀록 새끼들 아주 그냥. 그래도 졌을 것 같은데? 저 정도 스탯이면 천상의 멀록이 있어도 졌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잊었을 수도 있는 게, 그럼 천상의 멀록이 독성 발라서 리필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막 거풀 운터팀이 이기고 얘 사는 거 아니야? 설마 이거 절대 못 이겨요. 아저씨, 제가 1, 2등에 역배만 하면 창창하게 지시고 제가 토토 안 하면 순방하시네요. 앞으로 토토 끊겠습니다. 여기서 맥스나도 안 나와. 좋은 생각이야. 토토 끊어.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맥스나라도 나면 리븐이라도 쓸 텐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웬만하면 끝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각이 없어가지고 이건 이길 수 있는 각이 단 하나도 없어요. 0, 그러니까 0.01%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게임하면서 지금까지 몇천판 하면서 이렇게 나간 게 다섯 손가락 안에 들거든? 이번 판은 힘들어요.